고양이. 옛날에 어떤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이곳에는 마음씨가 착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의 이름은 순심이었어요. 아유, 아유,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여러분들, 오늘 아침 잘 먹었어요? 아유, 나는요, 아들, 딸이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요. 혼자 사니까 너무너무 쓸쓸해요. 아유, 여러분 같은 아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유, 아유, 아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아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아유, 아기 하나만, 아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아유, 배고파. 배가 고파요.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먼저 있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내가 도둑을 못 지킨다고 날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죠. 배가 고파. 여기서 밥 좀 얻어 먹자.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아니, 누구야? 누구야? 저요, 멍멍이에요. 멍멍이? 근데 웬일이야? 배가 고파서 그래요. 있잖아요, 나 먼저 있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이고, 이렇게 멍멍이를 쫓아버리면 어떡해. 아유, 배고파? 예, 배가 고파요. 아유,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예? 정말 밥 주실 거예요? 아유, 그럼 밥도 주고 찌개도 주고 맛있는 것도 줄게. 햄소세지도 줄게. 어, 햄소세지도 줘요? 그래. 아유, 자, 같이 가자. 어, 고마워요,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는 너무너무 착했어요. 아, 그런데 또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야옹, 야옹, 야옹. 아유, 길을 잃어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엄마, 엄마 어디 갔어요? 아빠, 아빠, 어, 배가 고파. 아우, 배가 고파. 배고파요, 안녕. 누구야? 아, 안녕하세요. 아유, 귀여운 고양이로구나. 그런데 내가 배가 고파요. 왜? 밥을 못 먹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밥 먹었어요? 네. 아유, 난 밥 못 먹었어요. 아유, 불쌍해라. 아유, 우리 들어가서 밥 먹자. 네? 정말이에요? 그래. 들어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네? 난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니까 우리 개하고 고양이나 키워야 되겠다. 자, 들어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 이렇게 해서 우리 강아지와 고양이 한 마리가 이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어,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 개들한테도 날마다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주었어요. 개들을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아유, 배고프다. 아, 할머니, 할머니, 아침 먹고 싶어요. 아침밥. 할머니, 아침밥. 아유, 아유, 너는 맛있는 샌드위치. 아, 샌드위치다, 샌드위치. 너도 샌드위치. 고마워요, 고마워요. 샌드위치. 오늘 아침은 샌드위치야.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유, 맛있겠다, 먹자. 아유, 어린이 여러분들도 샌드위치 먹고 싶어요? 네! 아유, 샌드위치는 없고요. 햄버거가 있어요. 아, 이 햄버거 먹고 싶은 어린이 손들어봐요. 아유,
에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내 맛있는 거 사줄게요. 어느 날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웬 할아버지 하나가 아이고 가만히 있어 이놈아. 내가 강에서 고기 한 마리를 잡았어요. 이 고기 한 마리가 얼마나 이게 비싼 건데요 이거. 근데 집에 가서 맛 끓는 물에 팍 집어넣어가지고 이 고기를 끓여 먹어야 되겠어요. 맛있게 찌개를 해서 먹어야 되겠어요. 살려주세요. 뭔 소리야? 누가 살려달라고 해? 아 빨리 가서 끓여 먹어야지. 끓여 먹어야 되겠다. 살려주세요. 아니 저 고기가 말을 하고 있잖아. 아니 여보세요. 왜요? 아, 저 고기가 살려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고기가 말을 하다니 말이 돼요? 아니 아까 조금 아까 살려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어? 진짜로 그러네? 아유 그 고기 얼마예요? 내가 끓여 먹을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끓는 물에다가 팔팔 끓여가지고 뜯어 먹어야죠. 아유 그러지 말고요. 그 고기 나한테 파세요. 예? 5만원 드릴게요. 5만원씩이나요? 예, 여기 돈 있어요. 5만원. 5만원씩이나? 예, 그거 나한테 파세요.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기야, 놀랬지? 아, 고맙습니다. 아유, 얼마나 놀랬겠어. 끓는 물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운데. 내가 물에다가 집어넣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네, 가서. 네, 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가. 물로 가자. 으차! 이리와요! 이 할머니는 이 고기를 물에다가 불어 주었어요. 아, 그런데 그날 밤이 되었는데, 웬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할머니! 아니, 누구야? 깜짝이야. 누구야? 할머니, 고마워요. 고맙다니? 오늘 낮에 할머니가 날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나 끓는 물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서 펄펄 끓는 물에서 맛있는 매운탕이 됐을 거예요. 어머. 그런데 할머니 덕분에 내가 엄마 아빠한테 갔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 뭘. 아유 그래서 엄마 아빠 잘 만났어? 네. 아유 그래 고마워. 그래 앞으로는 낚싯바늘 걸린 거는 절대 먹지 마라. 큰일 나. 알았어요 할머니. 왜? 제가요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무슨 선물? 이 선물은요 이 파란 구슬인데요 이 선물을 손에 들고 소원을 말하면 소원이 이루어져요. 뭐 정말? 네 한번 해보실래요? 뭐 그래. 이 파란 구슬을 손에 들고 소원을 말하라고?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네 저 그럼 가보겠어요. 소원이, 나 지금 참외가 먹고 싶어. 참외야, 생겨라, 참외야. 참외가 진짜로 생겼네. 다시 한 번. 바나나가 먹고 싶어. 바나나가 먹고 싶다, 바나나가. 바나나. 아니, 이 형님은 더 맛있는 게 뭐지, 어린이 여러분? 애플망고. 애플망고가 먹고 싶어. 가만있어 봐. 공을 들고. 애플망고가 먹고 싶어. 애플망고. 애플망고다. 애플망고. 가만있어 봐. 내가 금목걸이가 하나 가지고 싶어. 금목걸이. 금목걸이. 퐁. 아! 금목걸이. 야, 이렇게 소원을 말하면 그냥 다 이루어지니까 나 이번엔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돈을 많이 가지고, 아니 공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 공. 그래.
돈을 많이 주고 돈 많이 가지고 싶어. 와, 돈이다 돈이다 돈. 와, 야, 이제 난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됐어. 이렇게 할머니는 얼마나 있어서 돈이 많은 부자가 되어서 아주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옆 동네에 살던 못된 힘수리 할머니가 아이 구슬을 훔쳐가려고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손심이 할머니가 부자가 됐다고? 그렇다면 내가 그 구슬을 뺏어가야지. 좋은 수가 있어. 그 구슬을 바꿔치기 하는 거야. 순심이 할머니, 순심이 할머니. 어머, 아이고, 심수리 할머니 웬일이에요? 아유, 아니 무슨 요술구슬이 생겼다면서요? 예. 아니 어떻게 생겼어요? 아유, 뭐 보여드려요. 아유, 좀 보여줘요. 어떻게 생겼어요? 아유, 참 안 되는데. 아유,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세요. 네? 빨리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유, 이 파란 구슬이에요. 이 구슬을 들고 소원을 말하면 막 바나나도 생기고 애플망고도 생기고 장난감도 생기고 금덩어리도 생겨요. 아유, 이렇게 좋은 게 있었나? 아유, 정말 좋은 구슬이네. 아유, 목이 말라. 아유, 목이 말라. 왜요? 나 물 좀 갖다 주세요. 네, 알았어요. 물통. 이제 이것을 이걸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이걸 살짝 여기다 놓고 이 파란 구슬을 내가 가지고 이 파란 구슬을 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아니, 심수리 할머니, 심수리 할머니 어디 갔어요? 아니, 이상하다. 어? 아, 구슬이, 구슬이 왜 빨간 구슬이 됐네? 아, 내 구슬이 변했나? 아유, 맛있는 햄버거 나와라, 햄버거. 어? 안 나오네? 애플망고 나와라. 어? 안 나오네? 장난감 나와라. 아, 안 나오네. 아이, 내가 속았어. 나쁜 할머니가 내 구슬을 훔쳐갔어.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이제 이 할머니가 이렇게 구슬을 도둑질해 가자 우리 멍멍이와 야옹이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나쁜 할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 구슬을 뺏어갔어. 맞아, 맞아. 우리 할머니가 구슬을 뺏겼어.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할머니의 은혜를 갚아야 돼. 어떻게 갚지? 우리가 가서 찾아오자. 어? 우리가 가서 찾아올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가서 그 구슬을 훔쳐가지고 와서 할머니한테 갖다 드리자. 아, 정말 그러면 되겠다. 자, 우리 떠나자. 어, 그래, 떠나자. 어? 이리하여 우리 멍멍이와 야옹이는 구슬을 찾으러 여행을 떠났어요. 아, 그런데 이 할머니는 강 건너에 살고 있었어요. 강을 건너가려면 헤엄을 쳐야만 했어요. 오? 어, 난 여기서부터 헤엄을 쳐야 되는데. 어? 어떻게 헤엄을 쳐? 난 헤엄 못 쳐. 괜찮아, 내가 헤엄 잘 쳐. 정말? 응, 그러니까 너는 내 등에 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 알았어. 자, 자, 그럼 지금부터 지금부터 으쌰. 자, 가자. 등에 타. 자, 헤엄을 친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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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이리하여 우리 멍멍이와 야옹이는 강물을 건너서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에이, 나쁜 할머니가
벌써 큰 집을 만들어 가지고 부자로 살고 있었어요. 내가 금극금 할머니 구슬을 뺏어 가지고 와 가지고 이 구슬로다가 이렇게 고래등 같은 귀화집을 만들었어. 이 구슬로다가 바나나 나와라 그러면 바나나가 이렇게 나오고, 또 구슬을 들고 햄버거 나와라 그러면은 햄버거가 이렇게 나오고, 아이고 참외 나와라 그러면 이렇게 참외가 나오고, 아이고 애플망고 나와라 그러면 애플망고도 나오고, 이야 정말 기가 막힌 요술구슬이야. 기가 막힌 요술구슬이야. 그런데 이 요술구슬을 누가 훔쳐가면 안 되지? 너희들 이거 훔쳐가면 안 돼, 알았어? 내가 이걸 잘 지켜야 돼. 몽둥이를 들고 누가 훔쳐가기만 하면은 내가 혼내줄 거야. 이건 내가 훔쳤으니까 내 거야. 아? 여기가 그 부자 할머니, 욕심쟁이 할머니 집이야? 맞아. 여기가 욕심쟁이 할머니 집이야. 아? 그런데 구슬이 어디 있지? 찾아야 되는데. 글쎄, 알 수가 없다. 구슬이 어디 있지? 아니, 도대체 밖에 누가 온 거야? 아니, 누가 혹시 내 구슬을 훔치러 온 거 아닐까? 에이? 내가 혼내줄 거야. 누가 와서 내 구슬을 훔쳐가 혼내줄 거야. 어휴. 아우, 큰일 날 뻔했다. 어휴. 글쎄, 구슬이 어디 있을까? 아니, 밖에 또 누구야? 아니, 이상하다. 어휴. 아유, 도대체 구슬이 어디 있지? 아니, 밖에 또 누구야? 도대체 누가 내 구슬을 훔치러 온 거 아닐까? 아니, 아닌가 봐.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 잠이나 자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은 구슬을? 좋을 수가 있다. 뭔데? 있잖아. 여기 쥐들을 잡아야 돼, 쥐. 응. 가만 있어, 여기 숨어 있어. 여기 조금 숨어 있으면은 쥐가 나타날 거야. 그러면은 내가 쥐를 잡아가지고 찍찍찍찍찍찍. 아, 아 맛있는 거 어디 있지? 오늘은 욕심쟁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었을 거야. 아, 찍찍찍찍. 아, 뭘 먹지? 와, 여기 맛있는 햄버거도 만들어 놨네. 하하, 이것도 먹어야 되겠다. 이것도 먹어야 되겠다. 엄마, 엄마,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줘. 아, 그래,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잠깐만! 깜짝이야! 깜짝이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너희들, 지금부터 내 말을 안 들으면 잡아먹을 거야. 아유, 제발 살려주세요, 고양이님, 고양이님. 너희들 내 말만 잘 들으면 살려줄게. 어떻게요? 있잖아, 이 집에 파란 구슬이 어딘가 있을 거야. 그 파란 구슬을 가지고 오면은 너희들한테 상도 주고 선물도 줄게. 정말이에요? 그래. 어? 언니 여러분 믿어도 돼요? 안 잡아먹을 거죠? 안 잡아먹어. 아니세요, 내가 얼른 몰래 가가지고 파란 구슬을 찾아볼게요. 그래, 어서 찾아봐. 빨리 파란 구슬 찾으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파란 구슬을 가지고 와야 할 텐데. 아, 여기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 이거 할머니 베개 밑에 있었어요. 아, 그래. 아유, 수고했어. 아유, 수고했으니까 너한테 맛있는 애플망고를 하나 주겠어요? 아이고 떨어졌네. 아이고 떨어졌어. 가지고 와, 가지고 와, 가지고 와. 얘들아, 가지고 와. 던지면 어떡해, 얘들아. 고마워, 고마워. 들어가, 들어가 있어.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거 가지고 가자. 야, 찾았어? 아,
있잖아. 응, 찾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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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영을 또 해야 돼. 자, 알지? 너 내, 자, 내 등머리에 타. 그리고 그 술은 입에 잘 물고 있어야 돼. 알았어? 응, 됐어. 자, 지금부터 수영을 한다. 으이샤, 으이샤, 개해염, 으이샤, 자유형, 으이샤, 워터플라이, 으이샤, 으이샤. 근데, 나비야, 고양아. 어, 구슬 잘 물고 있는 거지? 아니, 대답을 해. 구슬 잘 있는 거지? 아니, 말을 해야지. 아니, 아니, 구슬 잘 물고 있어? 아니, 왜 말을 안 해? 잘 물고 있어? 잘 물고 있어! 구슬이 사기 떨어졌다. 물속으로 빠졌어. 구슬이 물속으로 빠졌어. 어떡하면 좋아. 내가 자꾸 말을 시켜서 그렇잖아. 입에 물고 있는데 말을 시키면 어떡해. 어떡하지? 미안해, 미안해. 어떡하면 좋아. 나 몰라. 난 제일 집에 갈 거야. 잘 집에 갈 거야. 아니야, 그냥 가면 안 돼. 구슬을 찾아봐야 돼. 구슬을 찾아야지.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어? 아이, 구슬이 없어. 이럴 때는 기도해야 돼. 다 같이 기도해요. 두 손 모으고. 에이, 다 같이 기도. 에이, 하나님, 내 구슬 찾게 해주세요. 내 구슬을 잃어버렸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양아. 깜짝이야.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 구슬을 잃어버렸어요. 내 구슬이요. 아유, 그 구슬 내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 구슬은 내가 준 거예요. 자, 여기 구슬 있어요. 와, 구슬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할머니한테 잘 갖다 드려. 아유, 우리 나비가 정말 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박수!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양이가 할머니한테, 구슬을 갖다 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아유, 누가 불러? 할머니! 구슬 찾아왔어요! 내 구슬! 아이고, 이 구슬을 네가 찾아왔구나. 아이고, 착해라. 그만 때리세요. 알았어. 아이고, 이뻐라. 아우, 그만하세요. 우리 고양이가 할머니가 잃어버린 구슬을 이렇게 찾아왔으니, 이제 우리 고양이는 우리 방에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 정말이에요? 그래. 우리 방에서 맛있는 거 많이 주고 키울게. 그리고 멍멍이는 구슬을 못 찾아왔으니 밖에서 키워야 되겠다. 네? 멍멍이는 밖에서 집을 지키게 하고 너는 방에서 할머니하고 같은 이불 덮고 자자. 고마워요, 할머니. 우리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고양이, 나비, 고양이 위해서 다 같이 박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착해라. 어서 들어가자.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나중에 꼭 은혜를 갚는 어린이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